이 탄력을 좀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데요. 어디 어디? 탄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안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와, 그럼 의사 선생님이 진짜 알려주는 동안 비법이면 진짜 믿음직스럽네요. 그렇죠? 네. 자, 힘트를 드리면 이분의 나이가 73. 73년생. 73년생 51세입니다. 51세? 네, 51세. 누구실까요? 자. 제가 정윤 선생님 나이는 알고 있어서 아니고 아직 안 됐어. 네, 저분 한참 아니고. 어려요. 그럼 이제 두 분 선생님인 것 같은데 여자분. 바로 강현영 선생님. 와. 아, 진짜 보이시다. 강현영 선생님이 지금 51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막 졸업한 사람 같은데. 저. 네. 제가 박사 드릴게요. 아니 뭐 그래도 피부과 선생님이시니까 뭐 또 뭔가 그래 뭐 좋은 걸 좀 좋은 거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네. 물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받죠. 받고 있죠. 하지만 매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예. 가끔씩 받는 거고요. 저도 근데 이제 매일마다 유지를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10분만 투자를 하면 되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연예인분들, 동안 연예인이라고 소문난 이 연예인분들도 이 방법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피부 탄력 높이고 동안되는 방법. 귀에 고무줄을 걸어라. 어? 뭐지? 자, 연예인들도 실제로 이걸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인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아, 명세빈 씨, 서인국 씨. 아우, 명세빈 씨는 진짜 어려 보이잖아요. 얼굴이 애기 같아. 저분이 왼쪽에 명세빈 씨 49세예요. 사실 저는 뭐 붓기 빼려고 뭐 고무줄 걸긴 한데 이게 사실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럼 이 강현영 선생님도 이걸 항상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아침마다 이제 화장하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고무줄을 걸고 있습니다. 아, 다들 하시는구나. 아니, 이 고무줄을 거는 거 어떤 원리로 이렇게 걸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동안을 유지하려면 사실 피부의 탄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게 얼굴에 붓기가 있고 없고로 피부의 탄력이 좌우가 되거든요. 이 얼굴의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이 붓기와 관련된 게 바로 림프절입니다. 이 귀 밑에 림프절을 자극을 잘 해주면은 피부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잘 배출이 되면서 붓기가 빠지시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 림프절, 귀 밑에 있는 림프절을 자극을 해서 붓기 완화에 도움을 받고 탄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었는데 코스로 먹고 그 다음날 잠을 잤는데 얼굴이 이만해진 거야. 근데 내 친구가 보더니 얘 얼굴이 왜 있냐 하면서 고무줄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요거를 묶어가지고 여기 걸레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주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아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니? 근데 아니야 요즘 다 따라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이걸 어디다가 가오는지 하다 보면 한 30분 걸면 좀 귀가 얼얼한데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제대로 듣고 싶었어요. 네, 림프절은 정확하게 자극을 주는 방법이 너무 센 거는 맞지가 않으세요. 네, 아프다고 누를 정도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림프 순환을 방해를 해서 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기분이 좋은 정도의 압력이 좋고요. 고무줄을 이용하시는데 보통 이제 500원 정도의 크기의 이 고무줄인데 본인의 귀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저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고무줄을 지금 받았거든요. 예. 느낌이 아파야 돼,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걸었을 때 자극이 살짝은 되셔야 돼요. 살짝은. 네, 근데 이제 아프다, 눌렸을 때 아프다 할 정도로의 큰 자극이 있으시다면 늘려가지고 조금 느슨하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별로 아프진 않네요, 느낌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귀 뒤랑 이 턱선이 이렇게 약간 당겨진다. 그 정도의 느낌이 드는 강도가 좋습니다. 그 고선영 씨 정도가 딱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귓볼이 살짝 접힐 정도, 네. 그 정도의 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근데 이걸 하루 중에 언제 해야지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 여자들 눈두덩이도 붓고 많이 부어 있잖아요. 네. 자면서 혈액이나 림프 순환들이 저류가 되면서 이제 붓기가 올라오는 건데요. 아침에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여기 귀에다가 고무줄 걸고 한 10분 정도만 계시면은 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턱선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대로 좀 있으면 나중에 방송도 더 잘 나오겠는데요? 오늘 리즈 찍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누가 발명한 거지? 그러니까요. 네, 이 방법은 이제 일본의 사토 케이지라는 치과 의사가 교근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왜 보톡스 맞을 때 앙 다물어 보세요 네. 할 때 그 저작근 중에 하나가 교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근은 씹는 작용도 하지만 표정 근육도 돼요, 이게. 그래서 얘가 너무 발달되면 사각턱이 되거나 부어 보이고 우리 씹을 때 귀 위에 있는 근육이 측두근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씹을 때 이렇게 쉽게 돼서 측두근하고 얘가 같이 움직이는데 사실 이 고무줄을 정확하게 약간 텐션은 있어야 돼요. 이 이유는 여기 리프팅 효과가 있으려면 이 측두근하고 교근하고가 만나는 지점이 귀예요. 귀 맨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아래로 잡아당기고 아래에서는 위로 잡아당겨서 귀에 모여있는 곳이 리프팅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면 윤곽을 위해서는 그 귓볼이 약간은 접혀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걸면 교근을 당겨줘서 주름을 줄일 수도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에 여기다 거신 김에 이게 뇌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입을 최대한 벌릴 때 그때 움직이는 속에 있는 근육이 외측 익돌근, 날개 모양의 근육이어서 익돌근이라고 하거든요. 신경하고 혈관이 다 여기 모여서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얘가 너무 뭉치게 되면 이걸 신경혈관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럼 뇌에 신경 전달도 안 되고 혈액도 공급이 적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주변은 근육을 끊임없이 풀어주는 게 좋은데 24시간이 아니라 매일 일정 시간을 계속 그날그날 우리 산소 호흡하듯이 매일매일 풀어주는 게 사실 좋고 어떻게 문지르면 좋은지 제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합니까? 두 손가락을 겹쳐요? 예, 이왕이면 이게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손가락을 밑에, 세 번째 손가락을 위에 해서 누르면 좀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푸냐 하면 흉쇄유돌근부터 풀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면 흉쇄유돌근 아시죠? 네. 고개 돌리면 보이는 네. 긴 근육 있죠? 네, 지금 고선영 아나운서 아주 잘 보이는데 오, 시원해. 길기도 길고 네,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이는데 예, 그 근육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요걸로 해서 계속 눌러서 귀까지 갔죠? 귀에. 그러면 앙 다물면 만져지는 교근 있죠? 네. 이걸 계속해서 문질러줍니다. 세게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입을 벌려보세요. 아. 갑자기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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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속에 있는 게 익돌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를 아 해서 아. 문질러주는 거. 여기를 풀어주니까 지금 뭔가 릴렉스, 네. 잠이 막 올 정도로 잠이 오죠. 편안해요. 되게 시원하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시원한데요, 근데. 시원하다. 이 귀 주변으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교감신경이 많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긴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부교감신경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나 혈압도 떨어지고요. 좀 이렇게 릴렉스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도우정 아나운서가 릴렉스 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실제로요. 건강한성이 55세 이상의 건강한성이 참가자 29명을 대상으로요. 매일같이 2주 동안 15분씩 귀를 자극했더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